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지가 뭐라고 그랬죠? 자, 해, 임, 계, 축. 뭐라 그랬지, 이거? 이 글자 딱, 이 글자 타고 있으면 바람, 바람, 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지자, 지지자, 자, 자해, 임, 계, 축. 만약에 있으면, 그게 강하면, 뭐라 그런다? 바람기질 있다. 해. 여기 해도 있어. 해. 특히 해가 있으면 해는 뭐야? 돼지야. 돼지는 뭐야? 생각이 없음. 생각이 없음. 그리고 앞으로만 간다? 뒤로만 간다? 앞으로만 가. 위를 안 간다. 그래서 오로지 뭐냐? 보기만 하면 덤빈다야. 그냥 앞뒤 가려 덤빈다. 그리고 돼지는 뭐 가려서 먹는다? 막 먹는다? 막 먹는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다. 원한다. 대신에 생각은 없다. 심성은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근데 저도 해자가 있는데 좀 깨졌어요. 좀 깨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안 들어가. 그래서 살이 좀 해 있으면 살찌죠, 살찌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심. 그럴 수가 있고, 어쨌든 돼지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게 구성에서는 돼지 해자를 핵으로 봐요, 핵. 핵. 근데 뭐라 그러나? 그거의 핵으로 봐. 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그게 약해지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핵. 그래서, 그 다음에 축자가 있을 때, 아까 누구랑 오실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주에 축자가 있으면, 축은 소란 말이에요. 소는 뭐를 짊어지고 살죠?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 멍에가 무거운 짐이야. 그죠? 심성은 착해. 그냥 착한데, 어떤 거냐면, 축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 세월 없이. 그럼 집에는 어떻게 산다? 집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축자가 있어요. 결혼합니다. 잘 골라라. 왜? 네가 인생을, 그 가정을 다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이해했죠? 축자는 좀 무겁다, 심성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죠? 축자 있으면 좀 고달퍼요. 그럼 남편과 어떻게 산다? 남편이 외방으로 돌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가끔 들어오거나 네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경우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축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공망은 그렇고요. 오늘이니까 자다이 뭐가 있죠? 자, 축이 있죠. 이게 축이에요. 사주에 오늘 축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 이건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좋은 글자인데 스트레스 받는 글자야. 이것 때문에 고달프다. 이것 때문에 문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지나간 글자는 뭐예요? 지나간 글자? 해? 뭐야? 해자. 해죠? 그럼 돼지야. 이 글자상으로. 지나간 글자는 돼지니까. 돼지는 지나간 글자, 집 나간 글자, 낯떠난 글자예요. 그죠? 나한테 득이 된다, 안 된다? 득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글자 때문에, 돼지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돼지는 나를 욕하는 인자야. 나는 욕하는 인자고, 해는 무슨 방향이냐면, 무슨 방향? 술? 서북가냐? 서북간에서 너를 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보통 철학관을 하면 어디서 욕하냐면 자기 사무실에 천살 방향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관을 하면요. 해가 있을 때 오늘 왔을 때 해야. 그러면
그쪽에 서북 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성씨가 해가 무슨 몇 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돼지띠일 수 있다.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셔도 된다야. 아시죠? 운생수.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 소통은 된다. 결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무슨 일이냐? 갑진이야. 여기 이제 금생수야. 금생수. 금생수야. 그러면 이 자수가 무슨 자리? 자수가 남편 자리, 부인 자리야. 여기서 올라가는 글자가 뭐가 돼? 임수가 될 수 있고 계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거 사주로 뽑아서 돌리면, 그렇죠? 그러면 임수나 계수가 있을 때는 나한테 나갔으니까 이건 어떤 자식? 나의 몸에서 나갔으니까 나의 자식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방법론에서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계수가 떴는데 무토가 있어. 그럼 계수를 끌어가 안 끌어가? 끌어가죠. 합해서 끌어가죠. 이때는 뭐냐면 그 부인은 오래 있을 수 없다. 누군가 끌려갈 수 있다. 경금에 무토가 끌려가는 형태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오자가 온다. 그러면 경금에 오는데 5월이면 추워 더워? 더워야. 더울 때 시원한 글자는 뭐야? 수야, 수. 뜨거우니까.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할 때는 네 방에 누가 있는 여자야? 시원한 방이 있으니까 그 부인이 너한테 득이 된다, 안 된다? 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사주 보는데 아주 편하고 아주 쉬워요. 어떤 사주를 드려내도 부모, 자식 다 뽑아낼 수 있어. 그냥 눈 감고 돼, 눈 감고도. 이해했죠?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래요. 끊임없이. 자, 금수 이렇게 했죠. 금수. 경금. 경금이야. 경금은 다리가 몇 개? 다리가 두 개야. 다리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 어른 대우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시기 질투 받는 거 싫어한다. 귀하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원한다. 금이니까 뭐냐면 권력형이다. 자기 욕심이 강하다. 차갑다. 욕심이 많다. 또 하나는 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다. 왜요? 할 때. 경금은 자꾸 뭐를 합하려고 한다? 을경합금을 한다. 근데 이때 을은 뭐냐? 이게 고리야, 고리. 고리. 고리니까 뭐냐면 경금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탁 걸려서 빼앗기는 거야. 그럼 이때 경금주들이 보통 뭐 잘하냐? 보험 같은 거 잘할 수 있다. 왜? 보면 챙긴다야, 챙긴다. 끌어낸다. 돈 뽑아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을경합금이 되는 거고 경금이 또 뭐냐면 경금일주들이 보통 바람을 잘 피고 금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금이 또 하나는 바람을 밟히는데 자기 멋대로야. 왜냐? 그 여자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 하냐면 합을 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금은 봄에는 어떻게 되죠? 봄에는 홈이나 만들고 그 뭘 만들어? 쟁기를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새가 쓰임새가 있단 말이야. 그죠? 어떤 거냐? 쟁기가 있고 뭐 삽이 있고 이건 봄에 이게 쓰임새가 돼? 안 돼? 쓰임새가 돼. 그래서 경금이 봄입니다라고 하면 어떻다? 쓰임새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을목을 쓰기가 유정하다. 간혹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뭘 잘 쓸 수 있으니까? 목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에 사오미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오미가 가면. 여름이야? 그럼 금이 녹아, 안 녹아? 금이 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이 화로 녹는다. 그럼 뭐냐? 몸 건강 조심해라. 관제 조심해라. 구설 조심해라. 여기에 만약에
사주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휘둘린다? 이런 경우의 수에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가을이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면. 경금이 가을이면 알맹이가 된 거야. 결과가 된 거야.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고, 겨울이면 차가운 금이 되니까 투기를 좋아한다. 경쟁심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셨죠? 아셨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눈 감고, 그게 그냥 이렇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아무 힘 안 돼. 보여. 제 옛날에 한번 부자사자 한번 알려준 거 있죠? 개축에 경진에 천억대 부자. 기억나죠? 임진에 개축에 경진에 경진 이런 사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억대 부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부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금이잖아. 금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그러면 경금일주들은, 금일주들은 어디가 약해지냐? 관절이 나빠져. 빠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왜? 무거운 금을 들고 있으니 좋다 나쁘다? 높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토일주하고 금일주들이 관절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 땅도 어떻게 돼?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이거 들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 아, 작살 나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돼? 토일주, 금일주, 토, 종, 아, 볼 거 없고, 뭐 소화기, 필요 없고, 다리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금도 마찬가지야. 금도, 금이 강합니다. 아, 다리부터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무거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뭐, 육친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들려지거나,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경금일주들이 보통 저것때 개혁성, 뜯어 고친다,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옛날 사주 중에서 박정희하고 정주영 씨 사주가 아마 내격으로는 아마 경금일주일 것 같아요. 경금일주, 경신일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뜻이야. 개혁한다는 뜻인데, 우리 지금의 아저씨도 경금일주인데 그 사람은 금수 상관이야. 상관은 더러운 꼴 못 본대. 아, 상관은 뭐 얘기하고, 상관은 이게 딱 근이 빡빡하게 있어갖고 딱 후려치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지는 이게 쉬워. 경지는 뭐야? 들판에 돌. 들판에 돌이야. 들판에. 들 이렇게 큰 돌. 그 다음에 경인. 경인은 뭐냐면 숲 속에 돌, 뭐 바위. 이렇게 얘기합시다. 들판에 바위. 숲 속에 바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경호. 이거 한번 했기 때문에 경호는 뭐죠? 타고 있는 금. 그렇죠? 금이 어떻게 탄다? 뭐 이상하게 탄다. 노는 모습이. 그래서 경호일주들이 뭐가 많다? 무속인. 그 다음에 신경예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신. 경신은 그냥 큰 바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술. 경술하면 경술 이렇게 했을 때 이 술토가 뭐야? 땅이니까 땅 위에 바위, 큰 산 위에 바위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글자는 경인이야.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편제 깔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큰 돈은 잘 나가는데 작은 돈은 아낀다. 그래서 두부 살 때 1,000원 깎아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인인데 이건 또 갑목이 올라가면 뭐야? 이게 남편이냐? 그죠? 따지면 그래요. 우리가. 그죠? 근데 갑목이 경금일주에
재성이 허투하면 화술이 좋아 말을 잘해. 식상이 없어도 재성 허투면 화술이 좋고 남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금융업에 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성이니까 국가농직에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잘 가르친다. 보통 교사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성이 허투하면 남 앞에 좋은 남 앞에 자기 표현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경금이 무토가 있으면, 경금운에 무토가 오면 산이 있는 거야. 산이. 경금이 무토다 있을 때는 이게 산이야. 그럼 어떤 경우냐면 멋있을 때는 이게 좋게 희신을 쓸 때는 산중 수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흉할 때는 뭐냐면 산 속에 갇힌 바위 이렇게도 표현을 해. 좋게 할 때는 좋은데 흉할 때는 멋진 바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경금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을목을 보면 재성을 꼬이니까 그러면 남자가 장군이 뭐에 속은 거야? 여자에 속은 거야. 돈에 빠지거나 여자에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경금 입장 속에서 이게 신약하면 뭐에 흔들린다? 돈에 휘둘린다. 돈만 안다. 돈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 경금이 기토가 있으면 집 앞에 그러니까 집 앞 기토가 논밭이야, 그죠? 논밭의 바위야. 문전 옥답 위에 있는 바위. 경금이 기토를 보면 문전 옥답 위에 바위입니다라고 하고 경금을 보면 같은 바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야. 깝깝하다 이런 뜻이야. 경금을 보면 그다음에 경금이 기토 그다음에 경금이 임수를 보면 물속에 빠진 경금이야. 저 물속에 빠진 바위가 되는 거고 경금이 계수를 보면 비 내리는 관점 속에 계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냐면 구설이 생긴다. 이게 식상 상관인데 이때 구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금 입장 속에서 만약에 병화를 봅니다. 병화를 보면 얘한테 이게 뭐가 되죠? 평관이 되죠, 그죠? 이건 태양이 돼. 근데 계수 같으면 뭐가 돼? 흑점이 돼. 안개가 되잖아요. 계수는 뭐라 그랬죠? 안개 이렇게 있죠. 안개라 그랬어, 그죠? 물안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태양을 뜨려고 하는데 뭐가 뜨는 거야? 안개가 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상관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뭐라 그런다? 아, 이거는 평생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상관이라는 개념이면 상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설도 심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금이 다시 신금을 보면 경금이 신금을 보면 큰 칼과 작은 칼 아니면 큰 광석 밑에 다이아몬드야? 그럼 뭐냐면 가치 논쟁이 되는 거지. 내가 똑똑해, 네가 똑똑해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냐면 서로 싸운다야. 싸운다. 네가 똑똑하냐? 칼이니까 보석이냐? 칼이냐? 아니 보석과 일반 광석이냐라고 따지면 너 잘났고 나 잘났다 이런 따지는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 분쟁이 생긴다. 겁재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광석이다 보니까 너 잘났고 나 잘났다라는 이치로 따질 수 있다.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겁 때문에 이혼을 해요. 비겁 때문에. 이혼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똑같은 논리야.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따지고 싸우는 경우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할 때
조금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금이 정화를 보면, 경금이 정화를 보면, 아, 조금 이제 부딪히는 형태야. 이게 토치램프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정하게 쓰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안정하게 쓴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병화가 좋냐, 정화가 좋냐라고 따지면 병화는 편관이지만 경금 입장 속에서 그게 뭐야. 병화가 뜨면 그건 버티긴 있어. 그래서 원래는 경금 일주들은 편관을 쓰는 게 더 유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토치램프라고 그러나 작은 불 갖고는 그 큰 금을 이렇게 뭐 흠집만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올 총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총가 현금 뭐라 그랬죠? 갑목이 갑진일주인데 신금이 왔으니까 뭐라고 한다? 이게 뭐가 왔다? 이게. 뭐가 왔다? 큰 나무를 뭐냐? 조그만 칼로 쑤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흠집이 나냐? 나지 않는다. 그냥 큰 욕심 내지 마라. 만약 신금일주가 올해 여자가 올 수 있다. 오는데 그 여자를 갑진으로 왔으니까 똑똑한 여자 아닌 자? 똑똑한 여자다. 이거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택대가리도 안 된다.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고 그 얘기는 못하겠고 못하겠고 어쨌든 올해 신금일주가 여자를 만납니다. 아, 그 보통 여자 아니다. 넘보지 마라. 넘보면 손해만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경금이 입장 속에서 갑목이 봤을 때 이걸 갑경충으로가 아니고 아, 잘 자라는 장목을 치고 있으니 되는 일이 없을 거다. 잘못하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큰 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게 뭐 정제, 편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금에 대한 얘기는 대충 했고 그 다음에 자수 봅시다. 자수 취야, 그죠? 연에 있으면 365일. 월에 있으면 어떻게냐? 30일. 일에 있으면 20일. 시간에 있으면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으면 늘상 어떤 게 있냐면 애정사가 터지면 이게 결국엔 뭐냐. 이걸 늘상 생각한대. 남자들 입장 속에서 자수 타고난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365. 우리가 극단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아, 너는 그냥, 우리가 장성이라는 뜻이 있어. 장성이라는 뜻인데, 좌우명의를 장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그냥 떨어져 살거나, 멀리 살거나, 각자 사는 게 좋다. 어우, 미안해요. 가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수가 있고, 다시 얘기지만, 좀 아까 얘기했는데, 해자, 돼지해자, 임자, 개자, 임자, 축자. 요거는 애정사 조심해라. 축토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면 네가 집안을 책임져라. 늘상 무거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자축. 그다음에 뭐가 있나? 아, 임수. 임수. 임수는 어떻게 해석하냐? 임수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써요. 한 번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있어요. 토야. 가운데 토야. 몇 살을 조심해라? 45 조심해라. 45에 조심해라. 그 다음에 임수는 이게 파도야, 파도. 큰 물이야. 물은 어떻게 와? 한꺼번에 확 와. 빠질 때도 어떻게 할까? 한꺼번에 빠져. 그 임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부야. 너 내가 100조지. 너 나한테 뭐죠? 100조. 이 개념이야. 모든 조건이야. 아셨죠? 백종원 지사.
너 내가 100 줬지? 맞아요. 어, 그래요? 집에 하나 있어요. 어, 그래요? 어, 그 계산을 해야 돼. 너 지난 시간에 떡 하나 줬지? 다음 시간에 떡 갖고 와? 이 개념이야. 이해했죠? 임수는 그래. 파도기 때문에 한 번 확 왔다? 나갈 때도 확 들어온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섭하면 안 돼. 그리고 임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염없이 흘러야 된다. 이해했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만나면 인생 문제된다? 토, 관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답답하다고 한다. 힘들어한다. 이렇게 했죠. 관을 만나니까 흘러야 되는데 딱 막으니까 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했고 한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신랑 만나면 조건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사냐? 각자 살거나 떨어져 살거나 주말복으로 산다. 아 그럼 잘 살아. 두 번째 뭐라 했죠? 없는 듯 산다. 남편 있어? 없어요. 어, 뭐 해요? 아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놈은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남들 눈에 뜨이는 순간 그때 맞가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근데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자 무조건 첫 번째라는 뜻이야. 내가 먼저. 임자는 보통 내가 먼저, 내가 첫 번째, 내가 주인이야 이런 기능이 있고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 했죠? 자대운은 뭐라 그랬죠? 자대운은 어떻게 한다? 밤중에 일한다, 밤일한다, 자대운. 애정사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대운은. 했죠. 자대운에 잘못 걸리는 게 뭐야? 불면증,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